네, 재밌네요. 앞에 이병헌 교수님 발표도 굉장히 좀 좋은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발표 자료 꼭 얻고 싶고 그리고 좀 전에 베인식 대표님 말씀도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여가지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80년대 얘기 한참 들었는데 저희는 90년대로 넘어와서 이거 연대선으로 배치한 건가요? 저희 뒤에 싸이월드가 조금 더 뒤인데 네, 지금 이제 작년이 그 우리나라 인터넷 40주년이었잖아요. 그 실제로 1982년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을 연결했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 쓴 거는 아무래도 월드와이드웹이라는 이제 사용자 환경이 구현이 되면서부터 대부분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뭐 PC 통신 시절에 이메일 같은 거는 뭐 천리안 그런 데서 계정 받아서 쓰긴 했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넷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연구자들이나 뭐 개발자들 외에는 온 국민이 이제 인터넷 쓰기 시작한 거는 이제 월드와이드웹 나오고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 기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인터넷 산업이 성장이 시작했는데, 다음이 창업한 해가 1995년이잖아요. 네. 네, 최초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이제 일찍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이제 세 분이 이태경 대표님, 또 이재용 대표님, 또 박건희님 이렇게 세 분이 창업하셨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지도 모르지만 세 분의 그 창업 스토리 뭐좀 짤막하게 들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재용 님과 저는 이제 그 전산과 그 선후배로서 학부 시절에 PC통신 동아리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학원에 있을 때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최초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인 이제 웹브라우저의 모자이크가 나왔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웹을 보면서 아, 이게 PC통신 시절에 우리가 뭔가 사람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별천지 세상인데 이 웹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의 이제 웹브라우저가 나오면서 뭔가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데 뭔가 좀 혁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컴퓨터가 어떤 컴퓨팅하는 머신으로서 역할보다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런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사회에 뭔가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이제 그 지금 안타깝게도 이제 고인이 되신 이제 박근혜 실장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종 대표님이랑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유학 시절에 두 분이 이제 같이 만나셨는데 이제 박근혜 실장님 이제 생각은 뭔가 이 웹이라는 것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외에도 뭔가 컨텐츠 차원, 그러니까 사진작가 이제 출신이셨는데 뭔가 문화예술적인 차원에서도 서로 좀 교류를 할수 있는 뭔가 혁신적인 플랫폼이 될것 같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재용 대표님을 통해서 세 사람의 이제 공동 창업자가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컨텐츠 이세 분야에서 뭔가 웹을 활용해서 뭔가 좀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예, 이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이재용 대표님도 전산과 출신이셨군요. 네, 같은 과 선후배입니다. 네, 저 다음 다녔는데 처음 알았는데. 아, 모르셨어요? 아, 왜냐면 이정 대표님이 이제 그, 저기 이제 상경대 쪽에 부전공은 하셨지만 그죠? 전공은 전산 네. 아, 이거 쪽이십니다. 프랑스 유학 갈땐또 다른, 뭐, 인지과학 이쪽 하시잖아요. 예, 네, 근데 인지과학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AI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이 굉장히 자유로운 문화여가지고 제가 대표님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네요. 네, 저희가 전 세션보다는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이태경 대표님이 굉장히 진지하신 분이어가지고, 네, 재밌는 얘기도 좀, 섞어주세요.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창업할 때부터 이제 CTO 역할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 10년 넘게, 10년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성공을 견인한 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뭐, 그 한메일하고, 카페일 텐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써보신 분들이어가지고, 다음 그 한메일과 그 카페의 그런 성공 과정에 아, 대해서, 네. 예, 다들 대부분 아셔서, 남들이 모르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버전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메일과 카페는 많이 아실 테고, 조금 더그 이전 역사는 조금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조금 모르는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면, 다음이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그 당시 기술이 아직 인터넷 웹 기술이 크게 발달하지 않아서,
뭐 이런 좀 컨텐츠 서비스가 많았습니다. 뭐 모르신 분도 계실 텐데 뭐 박근 실장님 사진을 전공하셔서 버추얼 갤러리도 했었고요. 패션넷 그리고 이제 그 사이네마라고 영화 서비스 그리고 투어 월드라고 그 여행 관련 컨텐츠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10대를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인 채널 10 이런 것들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다음이 초기에 첫 해부터 저희가 이제 BP를 넘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술이 조금 더 발달되면서 이제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솔루션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 아이소프트라고 허진호 대표님 아이넷의 약간 자회사 그런 컨셉이었는데 그쪽이랑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거의 이제 인트라넷 솔루션 비즈니스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용역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저희가 좀 첫해 이제 영업 이익을 냈고요. 그 다음엔 저희가 이제 인트라넷 패키지도 개발을 하고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외환 위기 때 상황이 좀 안 좋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그 메일이나 카페처럼 우리가 좀 집중할 수 있는데 좀 더 투자를 하자 해서 갔고. 그리고 한메일의 약간 배경서를 조금 더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인트라넷을 개발하다 보니까 아 이게 B2B인데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B2C로 쓰면 상당히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조금 기술적인 이제 설명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POP3 프로토콜로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그 POP3 클라이언트를 이제 PC에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POP3 설정을 하고 내가 로그인한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서버에서 끌고 오면 서버에서 데이터가 이제 빠지고 이제 자기 로컬 PC에만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PC가 바뀌면은 내 데이터를 볼 수 없는 경우 생기고 뭐 개별적으로 PC가 바뀌면 내가 또 그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설정하고 이런 게 번거로운데 그냥 인트라넷 기술 중에 그 메일 모듈만 떼서 좀 간단하게 B2C 사용자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 운도 많이 따랐는데 그게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초고수 인턴 마냥이 깔리다 보니까 다들 이제 학원에서 이제 숙제 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여러분 하나 인터넷에 그 한메일 계정 하나 만들어서 써보세요 이런 것도 과제 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예, 오늘날 전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그 스페인하고 아 예. 예 시차가 이제 우리나라랑 정반대여서. 네. 그때 그 스페인하고 비즈니스 하셨던 얘기가 네, 그쪽은 이제 패키지 사업과 또 좀 별개로 또 다른 이제 B2B 사업인데 요즘은 이제 SaaS라고 하지만 옛날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저희가 이제 서버와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페인의 믹스 메일이 그때 한 메일이 사용자가 한 700만 이럴 때 이제 믹스 메일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원했던 게 이제 한 100만 이상의 사용자를 이제 커버할 수 있는 트래픽을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를 찾았는데 그게 몇 개가 없었어요. 그 당시 이제 전 세계에서 B2B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데는 딱 한 군데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한메일에 한때 전 세계 트래픽이 한 5위 뭐 7위 정도까지 가서서 저희는 뭐 일단 사용자가 700만 있으니까 당연히 100만 이상은 쓸 수 있는 거였고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용역을 의뢰해서 저희가 이제 그 서비스를 이제 프로바이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외화를 열심히 벌어들였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스페인하고 시차가 거의 정반되어서 네, 그래서 서버 증설 없이 맞아요. 서버 네, 증설 없이 네.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었다. 네, 저희가 이제 인터넷 트래픽이나 서버의 어떤 부하를 거의 이제 12시간 단위로 조금 나눠서 좀 쉐어한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남는 저희로서 이윤이 남는 알짜 장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회사가 나중에 라이코스를 다음에 팔았던 거잖아요. 네.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희 또 네. 일부 대금 중간에 회사가 좀 바뀌면서 일부 대금 좀 지금 못 받은 것도 있고요. 안타깝게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뭐 95년에 창업하셨을 때는 뭐 그냥 조그맣게 그냥 사무실 하나 얻어서 시작하셨을 텐데 다음이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 그 기업 1등으로 올라선 게 200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전 세계 1위였던 야후의 야후 코리아가 1위였었고 저도 야후 코리아를 처음에는 주로 썼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이제 1등 하셨는데 서비스적으로는 네. 이제 한메일과 카페가 주력이 된 거는 맞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기술이나 서비스의 우위였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마케팅을 굉장히 잘해서 뭐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터넷은 다음이 지키겠습니다. 뭐 이런 광고도 네.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적시에 라이트 타임에 이제 서비스를 선보인 것일 수도 있는데 뭐가 이제 결정적인
경쟁 우위에. 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뭐 신문에 지면 광고도 했었어요. 신문, 일간지 일면에 이수신 장군님, 네. 저희가 뭐 한국 인터넷은 다음에 지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다음 내부에서 말이 많았고요. 우리가 이렇게 국수주의적인 회사였냐. 너무 애국심 마케팅 너무 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많이 냈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좀 그래도 우리가 한국 고객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좀 더 커스터마이즈 잘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이제 야후는 글로벌 회사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글로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카페였다고 생각을 해요. 뭐 메일은 비슷했는데 사실 한국에 저희가 만든 카페는 약간 옛날 좀 그 저희가 경험했던 그런 PC통신 시절에 맞춰서 좀 한국인의 어떤 커뮤니티 서비스로 좀 로컬화된 거라 보고요. 반면에 이제 야후의 클럽 서비스 좀 많이 달랐어요. 한국형에 좀 맞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한메일도 되게 급성장했지만 카페는 한메일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끼리 아, 한국 사람들 이렇게 외로웠구나. 이렇게 카페를 많이 쓰고, 이렇게 커뮤니티를 뭐, 단기간에 커뮤니티 숫자가 커플들 포함해서 한 700만 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카페 개수가. 정말 그랬구나. 이런 것들이 좀 유효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야후의 구조 자체랑 좀 관련된 건데요. 이제 이게 두 번째 이제 이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에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뭔가 하면 조직의 문제입니다. 야후 코리아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기획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기술자도 약간의 소수로만 구성된 소규모 조직이고 대다수의 기획과 서비스 기획과 그리고 개발을 이제 미국 본사에 의존을 하고 그런 본사는 각각 나라별로 로컬라이션 뭐 경우에 따라서 가끔 하지만 별로 하지 않고 그걸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로 이제 하나씩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언어만 약간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배포한 형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다음처럼 제대로 된 이제 기획팀을 갖추고 그리고 이제 탄탄한 좀 대규모의 어떤 그 기술 조직을 갖춘 팀들하고 경쟁에서 좀 밀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때 이제 뭐,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폭발적으로 인터넷 기업들이 등장할 때 보면은, 포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컨텐츠, 뭐,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커머스. 근데 이제 다음이 다 잘했던 거는 아니고,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커뮤니티는 굉장히 잘했지만, 커머스는 또 크게 두각을 못 나타났고 또 그 뒤에 이제 좀 주류가 된 검색 쪽은 좀 취약했고 또 그 커뮤니티 중에서도 뭐 이제 그 소셜 미디어 쪽은 성공하지 못했었는데 뭐 좀 그 뭐 원인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이것도 뭐 사람들마다 해석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쩌면 여기서 뭐 재용님과 저랑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의견은 결국 그 크게 보면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은 이제 포탈로 갔지만 처음부터 메일과 카페가 강한 상태에서 포탈로 갔고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처음부터 검색이 강한 상태에서 이제 포탈로 갔는데 중간에 헤게모니가 한번 바뀐 거죠. 그러니까 다음 초창기 시절에는 이제 저희가 한때 사실 이제 네이버 검색에 이제 살짝 아웃소싱해서 잠깐 짧게 썼던 적도 있고요. 초기에는 아무래도 네이버는 이제 검색에 집중했던 팀이고 저희는 메일과 카페에 집중했던 팀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의 검색 서비스 퀄리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떨어졌던 건 사실이에요. 초기에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검색 트래픽이 네이버 10배가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때 초기에 헤게모니는 어떻게 보면 디렉토리 서비스가 위주일 때는 뭐 메일과 카페 서비스 이용하는 다음에 이제 대규모 사용자가 다들 다음에서 한 번씩만 검색 키워드를 쳐도 그 트래픽 횟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이버보다 이제 더 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반면 이제 이게 한번 헤게모니가 바뀌죠. 헤게모니가 바뀌어서 검색 헤게모니를 이제 바꾸니까 사람들이 뭐든지 뭐 디렉토리 서비스 같은 거 안 쓰고 다 검색해서 찾고 검색해서 메일과 카페 내용도, 아, 메일은 아니지만 카페라든지 뭐 블로그 같은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헤게모니가 바뀌어서 오히려 그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면 노출이 많이 되니까 오히려 네이버에다 카페를 더 다음보다 많이 개설하고 이런 식으로 좀 상황이 역전된 것 같아요. 뭐 저희도 이렇게 헤게모니 자체가 검색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저희도 이제 해외 사례나 이런 리서치를 통해서 저희도 캐치하고 리소스를 투입을 했는데 좀 저희가 선택과 집중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적절한 리소스 분배가 안 돼서 좀 아쉽게 좀 밀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일과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에 완전 3년 사이에 거의 뭐 3천만 사용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지금은 이제 AWS 서비스 같은 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로레벨부터 엔진 다 만들고 최적화를 다 시켜야 되는데 그 트래픽을 감당하기에만도 좀 많이 이제 벅찼거든요. 분산 구조 만들고 이제 그런 데다 많은 리소스를 썼는데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혜자 회장님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혜자 회장님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메일 카페는 절대로 나중에 안정화되기 전까지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CTO님한테 우리 그 검색에만 당분간 집중하고 메일은 베타 딱지 절대 떼지 말고 카페는 시작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메일 베타 딱지를 아마 네이버가 한 3, 4년 되게 오랫동안 달았고요. 카페도 결국은 이제 한참 뒤에나 다음보다 늦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그게 선택과 집중해서 좀 더 유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커머스인데, 커머스는 저는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커머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버티컬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포탈대 커머스가 그 당시에는 별도로 가서 어떻게 보면 다음 입장에서는 뭐 기술 개발도 개발이지만 커머스라는 게 다양한 운영 뭐 MD도 필요하고 이런 것 마케팅이나 세일즈도 별도로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음 입장에서 너무 좀 리소스가 분산된 게 아닌가? 여기다 곁들여서 또 해외까지 저희가 진출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건 오히려 안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뭐 소셜미디어 좀 다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동용 대표님도 다음 세션 사이월드 세션에 나와 계시는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그때 이제 사이월드 처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판단 미스였다 생각하는데 다들 그랬어요. 기획자들이. 저거 6개월 뒤에 잠깐 반짝하고 없어질 서비스라고. 그래서 뭐 그랬고 사실 저도 약간은 뭐 저는 이제 기획자는 아니었지만 예, 그런 서비스 살짝 아 기획자들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우리는 뭐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괜찮아. 카페가. 그리고 저희는 오히려 이제 프리첼 같은 이런 그 커뮤니티 서비스 경쟁자를 훨씬 더 의식하고 이제 뭐 그쪽에 좀 대비를 하고 소셜미디어 쪽은 조금 저희가 좀 소홀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용님이 1년 지나서 야 1년 지났는데 아직도 저긴 더 잘만 되고 있는데 니네 나 틀린 거 아니야? 막 그래가지고 저희가 뒤늦게 그때 다음에서 좀 사이월드 좀 따라 만든 이제 플래닛이라는 서비스를 했는데 좀 제가 좀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고 결국은 좀 안타깝지만 접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 검색은 저희가 트렌드가 뜰 거라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리소스를 집중했는데 저희가 워낙 버리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뭐 포털 자체 일이 많은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특히 검색은 좀 R&D가 많이 필요한데 그나마 이제 그 소셜미디어는 좀 커뮤니티랑 구조가 비슷해서 기술 아키텍처가 좀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반면에 R&D는 좀 리소스가 많이 드는데 R&D 리소스가 많이 드는데 저희가 뭐 커머스도 하고 해외도 진출하고 좀 이렇게 3차원 확장하다 보니까 좀 뭐 전략적 판단은 맞았지만 좀 현실적으로 리소스가 못 따라줬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커머스는 저는 좀 아쉽긴 하고 나중에 D&Shop을 저희가 뭐 GS 홈쇼핑에 매각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안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네이버처럼 네이버는 검색에만 집중하고 해외 진출도 안 하고 커머스도 안 하고 메일과 카페도 한참 뒤에야 검색이 완전 넘버원 돼서 국내 넘버원 포탈 된다면 했는데 저희가 너무 좀 빨리 확장한 거 아닌가. 야후 코리아를 이제 제치고 넘버원이 됐다는 약간 자만심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고 세 번째 이제 소셜미디어는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이슈보다는 기획적인 판단 미스가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해보면 다음이 잘하던 게 워낙 뚜렷해가지고 예,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음이 IPO한 뒤에 2002년에 입사했는데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서 메일팀 카페팀은 건드릴 수 없는 굉장히 자부심도 크고 왜냐하면 다음에 성장은 견인했으니까 뭐 카페팀에서 아, 저 사이월드 금방 없어질 거야 하면은 회사 내에서 그 말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터달기가 어렵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고 또 이제 제가 원래 마케팅 전략 팀장으로 입사했는데 검색 저 1등 기업에 입사했다가 1등 2등이 바뀌어가지고 네이버가 1등 돼서 검색을 살려보라고 검색 전략팀으로 보내가지고 그때 제가 그 회사에서 마케팅 세게 해보라 그래가지고 세게 했거든요. 잠깐 1등을 찍었어요. 예, 그 검색하면 막 상품도 주고 막 해서 마케팅에 그런 게 있습니다. 디마케팅이라고. 예, 상대 그 경쟁 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지는데 마케팅을 세게 하면 이거 네이버 검색보다 품질이 안 좋다. 이거를 알게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디마케팅이 됐던 경험이 있는데, 뭐, 그것도 이제 한 20년 된 얘기고, 다음도 이제 역사가 이제 30년 가까이 되는데, 사실 그 뒤에 이제 뭐 카카오하고 합병하고, 뭐 이제는 이제 다음을 뭐 그 독립법인으로 다시 해보겠다 이런데, 이 30년 동안 굉장히 뭐 굵직한 족적을 남겼잖아요. 뭐 그 뒤에 웹 2.0도 나오고, 이 옆방에서 지금 웹 3.0 하던데, 이제 뭐, 웹 2.0이 이제 뭐, 공유, 개방, 뭐, 이런 컨셉이고, 웹 3.0이 탈중앙화, 뭐, 이런 건데, 사실,
뭐 다음은 원래부터 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기술적 환경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나라 인터넷 역사에서 좀 다음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정리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에 이제 사명 자체가 이제 넥스트라는 뜻이랑 이제 말 그대로 다음 멀티 하모니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사실 재웅님이 이제 직접 지으셨고요. 뭐 사실 저도 이제 매셔비아 이름 지은 것도 약간 비슷한 게 있는데 매셔비라는 게 원래 IT 쪽에서 다양한 그 서비스와 이제 컨텐츠를 이제 어떻게 보면 믹스해서 새로운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매셔업도 보면 이제 좀 이제 매셔업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까지 포함해서 내부 외부 조직으로 이제 스타트업을 돕자 이런 건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의 어떤 그 다양성을 이제 인정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약간 미래지향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이제 이런 철학에 기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웹2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좀 뭐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에 그런 철학이나 문화가 좀 더 이제 그런 것들을 앞서서 시행하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내부 조직 문화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어느 정도 그게 녹아남으로서 좀 한국의 인터넷 그래도 문화에 어느 정도 좀 기여한 바가 있지 않을까? 뭐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렇게 스스로 조금 자화자찬을 해봅니다. 네. 네. 저도 다음 출신이기 때문에 깊이 공감하고요. 또 보면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보면 또 다음 출신들이 은근히 많고 지금 이태경 대표님도 이제 매셔업 엔젤스로 그 투자자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이재용 대표님도 뭐 소풍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뭐 임팩트 투자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투자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창업자들도 꽤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많이 계시고 저희 모임도 하잖아요. 다음 출신 스타트업 생태계 모임도 하는데 뭐 물론 뭐 네이버라든지 뭐 배민 출신이라든지 굉장히 활발한 곳 많긴 하지만 또 이제 다음도 굉장히 그 다음 출신들이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뭐 이게 좀 뭐 다음의 기업 문화나 뭐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저희가 이제 다음 오비 문화다 보면 저희 다음에 계시다가 뭐 네이버로 가시거나 넥슨으로 가시거나 이런 분도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도 모이는데 다들 하시는 말이 다음 오비가 제일 그래도 끈끈한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용님하고도 많이들 싸우고 했지만 내부에서는 다툼도 있고 논쟁하고 했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이런 끈끈함이 약간 다음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 다양성을 좀 존중하고 미래 지향적인 그런 데 있어서 조금 더 자부심에서 오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 물론 뭐 다음 분들만 계신 게 아니고 뭐 네이버나 넥슨 다른 이제 그 초기 인터넷 기업 분들도 많이 계세요. 커머스 출신 분들도 많으시고 지마켓이나 뭐 이렇게 많으신데 약간 조금 다음 멤버들의 조금 제가 볼 때 조금 독특한 점은 다른 인터넷 기업 분들보다 훨씬 좀 다양한 포지션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계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창업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커진 스타트업의 C레벨로 들어가셔서 뭐 또 조력을 주시기도 하고 저 같은 뭐 투자자도 있고 뭐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 최성진 대표님처럼 좀 스타트업 관련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다양한 포지션에서 좀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된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게 조금 다음 멤버들의 조금 특색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네, 사명처럼 많은 네. 다짜 소리 음자. 네. 네. 대표가 시켜도 잘 안 따르고. 네. 저희 주어진 시간이 거의 지나가가지고, 뭐, 마지막 그 얘기를 네. 청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여기는 이제, 후배님들이 많지 않으시고, 그렇지만 온라인에는 또 굉장히 많은, 그 후배분들, 뭐, 지금 이제 인터넷 산업 또 스타트업 생태계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이 생태계에 계신 분들에게 하시고 네. 싶은 말씀이나,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뭐 저희 창업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뭐 경진대에 이제 뭐 수상하시거나 뭐 투자 유치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뭐 한 투자자가 거절했다고 해서 너무 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심사위원은 여러분의 고객이라는 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객이 여러분의 서비스나 제품을 많이 열정적으로 사용해 주시고 돈을 낼 의향이 있다. 그럼 그건 될 서비스고 될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엄청나게 확신이 있거나 아니면 뭐 투자자가 투자를 해주거나 아니면 경진대에 뭐 우승했다고 해서 전혀 그게 될 서비스가 아닌 거죠.
그런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좀 투자 호황기라서 좀 창업자분들이 약간은 좀 움츠려져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혹한기에 빨리 이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시면, 퍼스트 몹으로서 빨리 시작하시면, 오히려 이제 적당하게 이제 혹한기에 지나갈 때쯤에 이제 또 적당한 이제 투자 시점에, 투자 유치 시점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로서는 지금이 좀, 좀 더 공격적으로 한번, 창업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터넷 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 많은 목소리, 더 다양성을 가지고, 성장해 가길 바라면서, 이태경 대표님, 저, 대담은 처음인데, 감사했고요. 예,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